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이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, 최대 건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19일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, 대신증권 등 증권사 7곳을 통해 모인 청약 증거금은 약 114조 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균등 방식으로 투자자 한 명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몫은 한 주 안팎으로 줄었습니다. 균등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신증권으로 1.75주이며 이어 하이투자증권과 신영증권 순입니다. 대부분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은 추첨을 통해 한 주나 두 주를 받게 되지만 미래에셋을 통해 청약한 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